14세기 유럽의 역사에서 신대륙 발견은 황금에 대한 집요한 탐색, 엘도라도에 대한 환상으로 이어집니다. 낯선 땅에서 발견된 문명과 엄청난 양의 황금, 그로 인해 촉발된 탐욕과 약탈, 그리고 마구잡이의 파괴로 인해 엘도라도의 기록은 소문들 속에 파묻혀버렸지만 당시 시대의 역사를 들춰보면 유럽인들이 구대륙 문명과 너무나도 흡사한 문명에 맞닥뜨려 얼마나 당황했었는지를 전해주는 증거도 존재하죠. 그것은 초고대 문명의 흔적이었을까요? 그 문명은 왕국과 궁정, 도시와 신성구역, 미술과 시, 우뚝 솟은 신전들, 사제들, 그리고 십자가 상징과 만물의 창조자에 대한 믿음 등을 지녔습니다. 엘도라도라는 말은 삽시간에 신대륙에 있던 유럽인들 사이에 퍼져나갔고 입으로 전해지던 말은 곧 글로 옮겨졌습니다. 아직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그 땅과 그 호수와 그 도시와 그 왕에 대해 묘사한 팸플릿들과 책들이 유럽에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엘도라도의 왕이 매일 아침 금을 바르는 실제 의식까지도 그려냈죠. 그렇다면 엘도라도는 실제로 존재했던 것일까요? 실제로 초고대 문명에서 비롯된 앞선 문명의 뿌리가 그때까지 내려왔고 유럽인들의 기록들은 상상이나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것에 대한 환상적인 체험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스페인 깃발을 달고 인도로 가는 서쪽 항로를 찾아 떠났습니다. 콜럼버스는 1492년 10월 12일 육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1493년 1월 스페인으로 돌아왔는데 자신이 성공을 거두었다는 징표로 인디언 넷을 아메리카 대륙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바로 자신의 지위 아래 두 번째이자 더 큰 규모의 원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함이었죠. 그 근거로 그는 원주민들에게서 입수한 금 장신구 더미와 황금의 도시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가져왔습니다. 그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팔과 다리에 황금 팔찌와 발찌를 두르고 목과 귀, 코를 금으로 장식하며 이 금은 모두 그 도시 부근에 있는 전설적인 광산에서 난다는 이야기를 전한 것이죠. 콜럼버스의 재정 후원자들은 이 사업을 통해 보다 자유로운 땅으로 가는 탈출로를 발견하기를 기대했던 것이었지만 이 항해가 인도로 가는 새로운 길을 찾는 것 외에 다른 목적도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기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스페인 국왕이었던 페르난도와 이사벨은 에덴 동산의 강과 영원한 젊음을 발견한다는 희망에 대한 기록이죠. 그리고 콜럼버스 자신은 또 혼자만의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콜럼버스의 일기 속에는 그의 야망의 일부를 엿볼 수 있는데 그는 자신이 지구의 끝에서 새로운 땅을 발견함으로써 시작될 새 시대에 관한 고대 예언의 이행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콜럼버스의 스페인 정복자들은 잉카 제국의 수도 코스코에 입성한 뒤 신전들과 궁궐들이 말 그대로 금으로 뒤덮이고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왕궁에는 금으로 된 집기가 가득 찬 방이 3개 있었고 은제품은 방 5개를 차지했고 또 3킬로짜리 금괴 10만 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공예품을 만들기 위해 준비해 놓은 귀금속들이었죠. 황금 발판을 갖춘 황금 보좌는 깔개로 전환해 그 위에 왕이 누울 수 있도록 한 것이었는데 무게가 120킬로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심지어 지지용 기둥에까지 금이 입혀져 있었죠. 게다가 곳곳에 조상들을 기리기 위한 사당과 묘실이 있었는데 새와 물고기와 작은 동물들의 형상 및 소상, 귀 보호대, 흉갑 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인들이 태양의 신전이라고 이름 붙인 대신전에는 벽들이 두꺼운 황금 판자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 정원은 나무와 떨기꽃과 새, 분수대 등 모든 것이 금으로 만들어진 인공정원이었죠. 뜰에는 줄기가 모두 은으로 만들어지고 이삭은 금으로 만들어진 옥수수 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밭은 가로 100m, 세로 200m에 이르는 황금 옥수수 밭이었던 것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금, 은과 보석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유럽에서는 금 열풍을 일으켰고 엘도라도에 대한 투기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보물들이 쏟아져 들어오든 간에 엘도라도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끈기와 행운, 인디언들이 풀어놓는 실마리와 난해한 지도에 대한 올바른 독법을 갖추기만 하면 누군가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은 여전했습니다. 독일 탐험가들은 그 황금의 도시가 베네수엘라나 어쩌면 콜롬비아의 오리노코강 상류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뒤져야 할 강이 또 다른 강이라고 결론지었고 심지어 브라질의 아마존 강이라고도 했죠. 유럽인들이 상상한 엘도라도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장엄한 엘도라도, 황금으로 뒤덮인 곳, 전설적인 황금의 도시, 그것에 대한 환상은 간절한 소망으로 매달린다. 그 소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스페인인들은 여전히 엘도라도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꿈, 사라지지 않는 간절한 소망으로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엘도라도를 찾아 나선 모든 사람들은 파라오 이전으로부터 시작해 우리의 결혼 반지와 국보로까지 이어지는 사슬의 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멕시코와 페루에서 믿기지 않을 만큼의 금은 보물들을 발견한 이후에도 왜 그토록 오랫동안 강도 높은 탐사가 이루어졌을까요? 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탐사는 주로 그 모든 부의 원천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확신에 기인한 것이었을까요?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확신했을까요? 스페인인들은 원주민들에게 축적된 보물들의 원천에 대해 강도 높게 추궁했고 모든 실마리를 지칠 줄 모르고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곧 카리브 제도와 유카탄 반도가 주요 매장지가 전혀 아님을 알아차렸습니다. 마야인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금을 대부분 남쪽과 서쪽의 이웃들과 교역해서 얻었다고 했으며 그들의 금세공 기술들은 이전 정착민들로부터 배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전 정착민이란 학자들이 지금 톨테카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들이죠. 스페인인들은 그렇다면 톨텍인들은 어디서 금을 얻었냐고 물었고 마야인들은 그들이 신들로부터 얻었다고 대답했죠. 신들의 땀이고 신들의 눈물이라고 그들은 표현합니다. 아즈텍의 수도에서 스페인인들은 금이 정말로 신들의 금속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금을 훔치는 것은 아즈텍인들 사이에서 중대범죄였죠. 아즈텍인들 역시 금세공 기술의 전수자로 톨텍인들을 지목했습니다. 그렇다면 톨텍인들은 금세공 기술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위대한 신, 케찰코아틀로부터라고 아즈텍인들은 대답했습니다. 탐험가들은 스페인 왕에게 보내는 보고에서 자신이 아즈텍 왕 몫테스마에게 금의 원천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고 보고했는데 몫테스마는 금이 자기 왕국의 세 지역에서 난다고 덜어놓았고 하나는 태평양 연안, 다른 하나는 멕시코만 연안, 또 다른 하나는 남서내륙에 광산이 있는 곳이라고 전했습니다. 스페인 왕은 지목된 세 곳에 탐험대를 보내 조사하도록 했죠. 그리고 세 곳 모두에서 인디언들이 실제로 강바닥에서 금을 얻거나 비로 씻겨나간 지표에서 금덩이를 캐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광산이 있는 지역에서는 과거에만 채굴한 듯 보였습니다. 스페인인들이 만난 인디언들은 전혀 광산에서 일하지 않고 있었고 탐험대는 이 미스터리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가동되고 있는 광산은 전혀 없었습니다. 금덩이들은 지표에서 발견됐습니다. 주요 매장지는 강바닥의 모래였습니다. 금은 작은 대롱이나 봉지 속에 가루 형태로 보관됐고 아니면 작은 단지에 넣어져 녹여진 뒤 막대 모양의 금괴로 주조되었습니다. 금들이 준비되면 수도로 보내졌고 금의 영원한 소유자인 신들에게로 되돌려졌습니다. 아즈텍인들은 지표와 강바닥에서 금덩이와 사금을 골라내는 사금 채취만 했을 뿐 산허리에 갱도구를 파는 실제 채굴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탐험대의 결론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채광 및 야금 전문가들이 이 사실에 동의하고 있지만 탐험대의 의문점이 해결된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후 수백 년 동안의 채광 기술자들은 끊임없이 멕시코의 여러 지역에서 발견된 선사시대의 금광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죠. 기원전 수백 년 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톨테카인들 같은 초기 멕시코 정착민들이 후대에 더욱 진보했다고 생각되는 아즈텍인들보다 더 수준 높은 채광 기술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선사시대 광산이라고 주장되는 것들은 스페인인 정복자들이 팠다가 폐기한
옛 갱도라고 일축해왔습니다. 당시 스페인 탐험대 귀금속 전문가의 기록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선사시대 채광에 관해서 말하자면 아즈텍인들에게는 철에 대한 지식이 없었음을 전제로 해야 한다. 따라서 지하에서의 채광은 실제로 전혀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현대의 탐광자들이 멕시코에서 그들이 보기에 선사시대 채광 현장인 듯한 옛 갱도들과 채굴 작업 유물들을 발견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이런 현장들이 고대 채굴장들의 화산 폭발이 일어났거나 용암이나 타르타 종물이 복합된 것이며 용암과 타르 등은 아주 오랜 옛날의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아즈텍인들이 스스로 했던 얘기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선주자들인 톨텍인들이 기술뿐만 아니라 금이 숨겨져 있는 곳에 대한 지식과 바위산에서 그것을 캐낼 수 있는 능력도 전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왕립 아카데미의 마드리드 코덱스로 알려진 아즈텍인들의 필사 원고는 톨테카인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톨테카인들은 솜씨가 좋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작품은 모두 훌륭했고 모두 꼼꼼했으며 잘 만들어져 찬탄을 자아냈다. 화가와 조각가, 보석 세공사, 깃털 예술가, 도예가, 방적공, 직조공 등 모두가 솜씨 좋게 물건들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푸른 보석인 터키옥을 발견했다. 그들은 터키옥과 그 광산을 알았다. 그들은 그 광산을 발견했고 은과 금, 구리와 주석, 그리고 달의 금속이 묻혀있는 산을 발견했다. 톨텍인들은 서력기원이 시작되기 수백 년 전에 멕시코 중앙 고원으로 왔다는데 대부분의 역사가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즈텍인들이 그 장소에 나타나기 최소 1000년 전, 어쩌면 1500년 전입니다. 마야, 잉카, 아즈텍인들에게 황금을 얻어낼 능력은 부족했다는 이 미스터리. 원주민들은 결국 산에서 강바닥으로 쓸려 내려온 사금과 금덩이를 채취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한 연례적인 생산만으로는 원주민들 수중에 들어있는 엄청난 양의 금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메리카 대륙의 새 고대 문명은 신화 속에서 하나의 신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깃털 달린 뱀, 케찰 쿼틀이죠. 어떻게 그들이 채광을 금과 다른 금속들, 그리고 토끼옥과 같은 보석들을 실제로 캐내는 방법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톨텍인들 이후에 나타난 아즈텍인들은 지표에서 금덩이를 캐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톨텍인들에게 채광의 비밀을 가르쳐준 신, 깃털 달린 뱀, 케찰코아틀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고대 인류 문화 속 신화와 전설의 저장고는 너무나 거대하지만 자연스럽게 흐르는 류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화와 전설에는 형태학적 공통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초고대 문명, 그리고 엘도라도의 기록들은 역사 속에 파묻혀버렸지만 당시 시대를 들춰보며 유럽인들이 구대륙 문명과 너무나도 흡사한 문명에 맞닥뜨려 얼마나 당황했었는지를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의 문명은 왕국과 궁정, 도시와 신성구역, 미술과 시, 우뚝 솟은 신전들, 사제들, 그리고 십자가 상징과 만물의 창조자에 대한 믿음 등을 지녔습니다. 실제로 초고대 문명에서 비롯된 앞선 문명의 뿌리가 그때까지 내려왔고 유럽인들의 기록들은 상상이나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것에 대한 환상적인 체험담인 것이죠. 인간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잡은 단 하나의 시초, 그 시초에서 모든 문명이 출발되었으며 그 기반에 따라 발전해온 것입니다. 우리는 유럽의 문명들이 기록한 아메리카의 유산들을 통해 그 형태를 조금이나마 짐작해보았습니다. 인류의 대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